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게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죠.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화가 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한다. 이 성내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성낸다, 진노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벌 준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래 놓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이것도 결국 알고 보면 그 두렵다는 말이 정말 너무나 놀랍게 내가 기대된 것보다 엄청나게 겁나게 이런 사랑이구나를 깨닫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성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이 성낸다는 말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신다. 이렇게 다 견디고 바라고 믿어주고 하는데 성이 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성이 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내시지 아니한다를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마음속에 탁 이렇게 담았을 때 그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 최고는 사랑이다.
조금 기타 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오색에서 그때 뉴 스타트를 할 텐데, 키도 크고 아주 잘 생기신 어떤 중년 한 50대, 60대 초반 되어 보이는 신사가 왔어요. 왔는데, 저는 강의를 하면, 오신 모든 분이 저를 어떻게 탁 주시하면서 강의를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는 자꾸 이게 마음이 쓰여요. 그런데 그 신사는 절대로 제 얼굴을 안 쳐다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왜? 강의 탁 하면 뭐 중요한 구절 나면 탁 쓰고 또 쓰고 하는데 얼굴을 들고 쳐다보지 않는 거야. 저분은 무슨 병으로 왔을까? 왜 얼굴을 쳐다보지를 않을까?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참, 이제, 그래서 참 궁금해서, 어떻게 알아보면 되겠냐. 근데, 오실 때, 등록하실 때, 병명을 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등록을 보니까 병명도 기록을 안 했어. 뭐 기록 안 하면 할 수 없죠. 강연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나흘째 되는 날인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고 하면, 저는, 저만큼 유명하면, TV에서 광고 찍자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 요청이 무수히 들어왔어요. 그렇죠? 정수기 회사에서도 하고, 건강식 회사에서도 하고, 건강하고 상관없는 상품도 선전해달라고, 그때는 이상구 박사, 그런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 치고는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나간 일이 없어요. 아마 제가 그만큼 유명한데, 이제, 그러니까 돈방석에는 못 앉았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안 찍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김연아, 다 돈 많잖아. 근데, 물론, 선수로서, 받는, 월급도 굉장하지만, 그보다 더 큰 수입이 뭐예요? 광고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광고 나오는 거 봤냐?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한 번도. 왜 안 나갈게? 그래서, 그 당시 방송국에서 그러더라고요. 박사님이 광고에 나오시면,
우리 같이 이렇게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을 특A라고 한대요. 특A. 특A는 그 당시에, 그게 참, 벌써, 야, 30년, 40년 전이죠. 그때 뭐 3억 뭐 이랬더라고. 잠깐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기 회사. 그래서 정수기를 하나 갖다 놓고 물 한 잔 탁 따라가지고 한 잔 탁 마시면서 아, 이 물 맛이 아주 좋은데? 그 한마디만 하면 사먹이래. 그 네. 속이 돼요, 안 해요? 근데 그게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서 돈 좀 벌면 어때요? 근데 왜 안 했을까? 예?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파송 직전에 너희가 이 소식을 거저 받았으니 네. 그런데 가서도 거저 줘라. 거저 줘라. 아니 그거 뭐 그거 하고 예. TV 광고 나서 돈 버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거저 받은 거 거저 복음은 거저 주는 거죠. 제가 그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이 있다. 근데 그 여덟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여덟 번째 신뢰다.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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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하고 싶었어. 뭐 해가지고 돈 뭐 했으면 뭐 굉장히 벌었겠죠. 그러면 이런 건물이 아닐 거야. 이 건물을 내가 12년 전에 이 전체를 얼마 줄게? 10억. 예, 10억.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값다. 그때는 막 여기 아주 쌌어요. 그래서 참 정말로 참 저는 이 건물을 산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건물이 딱 하나밖에 없고 그런 데를 꿈을 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그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자기들이 뭐예요? 완전히 이제 사회하고 격리된 기분이고. 그리고 다 불편하죠. 근데 여기는 불편할 거 하나도 없으면서 싹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탁 나타나서
저는 여기를 딱 보는 순간 막 이거야 이거. 이거야. 제가 우리 집 사람 딱 보는 순간 이거야. 했듯이 딱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뭐 버스도 탈 수 있고 뭐 택시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뭐 편리하고 뭐. 자 인터넷도 잘 터지고 뭐 핸드폰도 잘 터지고 자 근데 이제 그 그런데 이제 제일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뉴스타트 강의를 이제 하다가 여러분 그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고 병이 낫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다. 그 믿음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순간에 깨달았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때 그 강의를 하는 순간까지도 이 그 TV 광고를 하기로 할까? 뭐 지금 여러 군데서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하기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는 게 그렇게 이상적인 건 뭐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이 드는 그 이유가 뭘까? 섭명을 하려고 그래. 섭명이 잘 안 돼. 그래서 결심을 또 미루고 근데 막 마음이 안 편해. 깨름칙해. 여러분 뭔가 깨름칙하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상구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아니 그게 하는 거하고 뭐 안 하는 거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할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쫙 하고 있는데. 이 신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순간에, 그래, 신뢰 문제야. 여러분, 신뢰 문제.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TV에, 그래서 나와서, 역시 정수기는, 역시 정수기는, 삼성이야. 이러는 거를 맨날 이상우 박사가 안방에 나타나가지고, 역시 무엇은 뭐가 좋아. 뭐 이래서 하면, 저분이 결국은 저런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뉴스타트란 걸 하는 그것의 최종적 목표는 결국은 돈이구나라고 자연히 뭐요? 그리고 돈 많이 벌었을 거다. 돈방석 위에 앉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뭐예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그 강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에 어떤 신뢰성의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김여사, 내가 일반 시민이라 그러고 그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서 뭐 광고에 많이 나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김연아가 광고에 나오면 괜찮아. 왜? TV 보는 사람들이 김연아를 신뢰해서 병이 났고 이런 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광고 찍어가지고 돈 벌어도 박지성이 얼마든지 뭐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뭐 손흥민은 무슨 선전하지? 면도기. 네. 뭐 손흥민이가 뭐 면도기 선전하고 뭐 선전한다고 해서 그게 병 났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를 다루고 있어? 생명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생명을 얻고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뭐요? 내가 해방된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유를 확실히 가르쳐 줘서. 왜? 저도 욕심이 있는지라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꾸 주위에서도 박사님 하세요. 그래서 건물도 크게 짓고. 그래서 그런 걸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건물도 짓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손상이 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속에 있는 힘, 생기가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절대로 안 쳐다보시던 분이 고개 들고 저를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야, 여러분이. 예. 어제 깜짝 놀랐어. 그때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같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강의 시간 동안은, 조금씩 쳐다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사람하고 한번 이제 산책 갈 때 사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산책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 타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산책이 운동으로서 착실한 산책은 잘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나는 노력 바위를 꼭 갔다 올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은 집중해서 운동을 할 거야. 뭐, 구경 가면 이렇게 어설렁, 어설렁 가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쉬세요. 어저께 너무 조금 과로하신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완주하셨거든. 처음으로. 근데 그게 조금, 오바됐던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절대로, 뭐예요? 적당해.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나기 전에. 하도 경치가 좋아서, 또 가면 또 가고 싶고, 또 가면 또 가고 싶고, 더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밖에 못 하시던 분이, 어제는 끝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아주 기뻐했는데, 역시 과로가 됐어요. 우리 저, 어저께 얼마나 했어요? 예? 4분의 1. 그렇지. 예. 더 가고 싶었죠? 안 가고 싶었어요. 예. 근데 딱 절제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훨씬 더 싱싱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산책을, 어저께 우리가 간 주정계곡으로 다들 산책 가는 거예요. 오색이 있을 때는 그게 참 좋았어. 그게 산책 코스로서 참 좋은 코스예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죠? 뭐, 그렇게, 경사가 심한 데도 없고, 아주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주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 붙었어. 따라 붙어서 이제, 인사를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박사님을 강의 중에 전혀 쳐다보질 않아서 좀 이상하셨죠? 그러시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제가 좀 궁금했다고. 그래서 무슨 병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혈압이 조절이 안 된대. 약을 먹어도 혈압이 꼼짝도 안 한대. 너무 높대.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뭐 혈압약으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물어봤더니, 제가 혈압 때문에 지금은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벌써 한 15년 동안 그 경기도 가평군에 축산협회 회장을 맡았어 하고 그랬대요.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아무리 약을 써도 혈압이 안 떨어져서
사실은 그 목사님이 KBS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쭉 듣고 강의 내용을 자기가 참 좋아했대요. 좋아했는데 그때 그 축산업이 완전히 망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돼지 같은 거는 그 고기가 제일 맛있을 때가 딱 있대. 그 기간 귀한 그 기간을 뭐요? 넘어버리면 고기 맛이 또 달라진대. 예.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박사님 방송했을 때가 그때가 제일 고기 제일 값이 많이 나고 비싸게 팔리고 할 때 그때 출하를 다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못하고 다 망했대요. 그 자기들의 그 생업에 예 그게 이제 위협을 받고 그래서 이상구 그러면 죽일 놈.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이유는 강의 내용만 듣고 이렇게 하면 내 혈압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오긴 왔는데 얼굴을 쳐다보지를 눈을 맞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그 협회원들이 큰일 났어. 생업에 뭐요? 이게 다 망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상구를 살려두면 우리는 못 산다. 이렇게 결론이 돼가지고 나가지고 박사님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네, 납치 살해 계획을 세웠대. 그래서 내가 한때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눈을 맞추고 쳐다보고 볼 수가 없더래. 그 이분이 그러니까 성격이 뭐요? 아주 화끈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자 이럴 만큼 막 화가 많이 났고 아무리 그래도 죽이자는 사람은. 한 몇 사람 됐대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로, 그때는요, 뭐, 우유, 무슨, 뭐, 서울 우유, 무슨, 뭐, 또, 그때 항상 인기 좋던 우유 있잖아요. 생각 안 나요? 예, 네, 뭐, 이름도, 뭐, 미국 이름 비슷한 거. 에, 파스텔, 뭐, 이런 때 우유 탱크로 그냥 다 쏟아버리고 그랬대. 왜? 우유도 뭐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래가지고, 그 여의도 그 KBS 거기 광장에서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KBS 뭐, 수신료 납부 거부, KBS 때려 부셔라,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토론회 하자. 이상구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본래 이제 토론회를 하자. 그럴 때는, 미국에 있는 상구를 불러라. 이래서 제가 비행기 표까지 받았어. KBS한테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탈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박사님은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상구는 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토론회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 이상구 이제 성토회가 되어버렸어. 하여튼 그 정도로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 그런데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 우리 집에도 막 그 협박 전화가 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을 한국에 못 돌아왔다니까. 죽을 뻔했지. 그래서 근데 이분도 그런 제거하자 이럴 만큼 막 피해를 엄청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침 강의 시간에 박사님이 강의하는데 그 왜 TV 광고에 나가지 않느냐라는 그거를 듣고 자기의 오해가 뭐예요? 싹 풀렸대. 그래서 무슨 오해를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저 이사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그때 막 삼겹살 막 이렇게 값이 최고로 올랐을 때 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막 국민들도 막 이 고기값 너무 비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골 농가에서 다 돼지를 키웠대. 돼지 몇 마리 키우면 아들 대학 자, 아, 저 뭐요 등록금이 됐대. 예. 그래서 이 이상구 그 자식 때문에 대학 못 간 애들 그렇게 많았대 그때. 돼지가 다 헐값 뭐 안 팔리니까.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때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저쪽 다 톱 기사야. 그래서 뭐 제가 물이 건강해서 다 그러면 물을 마셔야 한다. 뭐 이런 식이었어. 삼면 톱에.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한다 싶을 정도. 자. 그랬는데 오늘 아침 강의를 들어보니까 박사님 말대로 TV 광고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대. 이제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 저소득층이 불평을 그렇게 했대요. 우리는 고기 못 먹는다. 너무 비쌌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KBS는 국영방송 아니요. 이 정부가 KBS를 시켜가지고 이상구를 미국서 데리고 와가지고 돈을 왕창 주고 이 방송을 해가지고 고깃값을 어떻게 떨어져서 일반 저소득층들도 고기를 먹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상구를 방송에 내보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전혀 그건 아닌데. 저는 그 당시 뭐 고깃값이 비쌌는지 안 비쌌는지 그것도 하나도 몰랐어.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제가 막 유명해지니까, 이제 농협에서 신토부리를 선전해 주세요. 그때 이제 요즘은 신토부리 그래봐야 뭐 아무도 뭐 신경 안 쓰죠. 그때는 신토부리가 막
진짜 중요한 거였어. 왜냐하면 자꾸 뭐 칠레니 다른 농업 국가하고 뭐요, 이 무역해가지고 자꾸 외국 농산품을 자꾸 들어오니까 농협에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자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 제일 좋다. 이게 이제 신토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순회 강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만 먹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뭐예요? 그 괜찮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자고 그랬어. 그러다가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신토부리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난 것이 제일 몸에 좋다. 그거는 땅이, 한국 땅이 제일 세계에서 제일 좋을 때 맞는 말이야. 신토불이라는 진짜 뜻은 뭐냐면, 우리의 몸, 신은 우리의 몸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흙은 다르지 않다. 분리. 그 말은 뭐냐면, 흙이 좋은 데서 나는 농산물을 먹으면 건강하고, 그 토질이 나쁘면 건강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난 것만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더라고. 와, 그때 막, 뭐 수천만 원을 강사료로 주겠다고. 그런 걸,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도 사용했어.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박사님은 돈 때문에, 이제 돈을 막 벌라고 이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사람을 뭐요? 오해했구나. 잘못 봤구나. 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박사님을 쳐다봤다 이거죠. 쳐다봤지만 그래도 한때 살해 계획을 했던 대상이라 마음대로 쳐다볼 기가 보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래서 근데 박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고 그 뜻을 물어주시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풀린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날, 산책 갔다 와서 바로 점심시간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 후련하대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오후 한 3시 정도 됐나? 누가 똑똑 이제 제 방문을 두드려.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그분이야. 박사님, 방금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분이 그 성격이 뭐예요? 상당히 이제 예, 상당히 지르고 이제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 막 참을 수가 없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런 분이니까 한번 뭐 뭐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잘 뭐요 안 떨어지고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그 동물 실험을 해봐도 어떤 동물 실험을 하면 어떤 현상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고 하면 쥐를 양손에 이제 물론 장갑을 껴야죠. 탁 해서 쥐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면 이제 쥐는 빠져나가려고 막 이러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딱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쪽 오른손 쥐는 절대로 안 나죠. 한 시간 꼭 있다가 한 시간 꼭 있다가 한 시간 후에 놔주고 그 다음에 이 왼손 쥐는 15분마다 5분씩 풀어줘. 그리고 5분 후에 또 잡아서 15분 동안 하고 그래서 4차례 그래서 60분 그러니까 손에 잡혀 있는 시간은 같아. 다 60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매일 해서 일주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오른손쥐하고 왼손쥐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오른손쥐는 무기력증에 빠져. 그래서 이 두 쥐를 큰 다라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 왼손쥐는 뭐예요? 계속 헤물치면서 돌아다녀. 어디 얕은 데가 있는데 그걸 찾아다녀. 그래서 거기다 그 안에다 다라이 안에다가 돌 같은 걸 놔두면 드디어 이 왼손쥐는 찾다가 결국 발견하고 그거에 뭐야 올라가서 쉬는 거야. 근데 이 오른손쥐는 물에 넣어주면 뭐 이러다가 끝이야. 그러다가 빠져 죽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렸어. 우울증. 아니 손에 잡혀 있는 시간은 뭐예요? 똑같은 60분이야. 근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 이쪽 오른손 쥐는 유전자 완전히 꺼져버리고, 이쪽은 안 꺼졌어. 왜? 왜 그럴까? 희망 맞았죠. 아, 좋았어. 왜? 왼손 쥐는 한번 잡히면, 꾸물거려. 그러다가, 15분마다 뭐예요? 뭐, 지가 뭐, 시계를 보는 거 아니겠지만, 하여튼, 잠깐 동안이나마 뭐예요? 자유로워져. 그래서, 힘을 가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꾸물지럭거리면, 또, 편안해질 때도
반드시 온다. 라는 희망. 흔히 오른손지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절대로 뭐예요? 안나죽 한 시간을 가니, 뭐, 내가 노력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분이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 심리학 교수가 그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불렀냐면 learned helplessness라고 불렀어요. learn learned란 말은 학습된 helplessness. helplessness. 네. helplessness라는 말은, 네. 무기력.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뭐, 이 오른손지는, 인생이란 게 이런 거야, 뭐.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 없어. 그래서 그 희망이란 것이 꼭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 60분 동안에 그 손에 쥐어져 있는 스트레스를, 그래서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지가 혈압이 더 높은가? 네. 오른손지. 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뭐예요? 지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유전자의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 죽어, 꼭 나빠지거나 죽으라는 법은 없네. 유전자도 어떻게 변하니까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게 되어 있네라는 희망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네. 물론 그것을 뭐 믿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믿음, 소망, 희망이 있어야 돼. 믿음과 동시에 희망을 가지고, 와, 이제, 그 다음에, 나하고 맨날, 그런데 믿음은 가고 희망은, 희망도 있는데, 아이 마누라가 미워 죽겠어. 신랑이 미워 죽겠어. 그렇죠. 그래서 참, 저는 그, 이런, 미운 사람에 대한 유튜브는 안 봐야 되는데, 그게 또 보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그럼 그게 또 보고 싶어.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싶으면 또 안 끝났어! 그럼 또 열받아! 근데,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 희망,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예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아,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유전자는 뭐요? 확 켜져서 치유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만이 우리의 그 모든 질병의 치유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아 내가 오해했구나. 미워 그렇죠. 이제는 증오심이 사라지고 이제 드디어 아 존경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 없이도 뭐예요? 혈압이 쫙.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이게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질병 치유에 중요한 것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사람을 독방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혈압 올라가. 그래서 이제 독방, 이제 일주일도 안 나는 독방에 있어. 그럼 거기 인도하면 혈압 올라가. 그런데 뭐예요? 야, 독방에서 이제 해방!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독방에 있는데 뭐 누가 때리나, 뭐, 누가 나를 미워하나, 뭐, 그렇잖아. 그래도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뭐예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는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그래. 이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그래도 천사처럼 돼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뭐예요?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뭐, 유전자 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하는 그 상황은 뭐예요? 이 세상에 하도 저는 막 문자만 봐도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그래서 뭐 누구 누구 하면 혈압이 뭐예요? 그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도 이게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오르고, 이런 거를 우리의 본성상 이 세상 현실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가 천국을 가면 거기서는 모든 유전자가 그때는 아마 유전자가 있을지 모르겠어. 유전자라는 거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질병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간다. 어떤 사람은 안 올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곳으로 간다라는 희망을 실제로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산다는 것이 가장 건강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뭐예요? 화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서 제가 그걸 결심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람하고 화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웃자. 그래도 뭐예요? 사랑하자.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자들한테 이쁘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쉬운데 그 이쁘단 말이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오늘은 이뻐 보이네. 탁 그러면 또 좋아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 사랑을 표현하고 나면 제 기분도 역시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또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끝끝내 불완전한 세상. 그렇죠? 천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넘치는 곳을 우리가 다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정말 그 우리가 정말 앞으로 약속해 주신 그 장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 영원한 장래가 영생입니다. 이 놀라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놀라운 희망, 소망. 이것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완전하지 못한 이러한 조건적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정말 믿고 그리고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가 주시옵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